어떤 젊은 청춘들, 사춘기 네. 청소년들부터 한 서른 즈음의 예, 젊은이들까지 네. 자신의 꿈을 아직 펼치지 못하고 아하.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네. 한심하다 네. 괴로워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아하. 바치는 노래입니다. 아니, 컨셉을 원래... 주니까 바로 해내시네요. 아니 원래 그 노래가 네. 가사의 포인트를 알면 더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썼다는 그 가사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 노래. 그 유재석 씨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들어서 네네. 불렀던 노래인데 유재석 씨의 그 이야기를 제가 가사로 받아서 아~ 가사화 시킨 곡이에요. 그래서 저작권 옆에 유재석 씨 이름도 같이. 어, 진짜? 예. 네. 아~ 정말요? 소재를 줬으니까. 아~ 유재석 씨가 그때 막 뭐 나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네네. 울고 집에 들어와서 탁 누우면 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아, 아. 개그맨인데, 아, 아. 공채는 합격했는데. 네네. 그래서 내일 뭐 하지? 내일은 뭐 하면서 하루를 때우지? 아하. 일도 없는데 집에선 나가야 되는데 난 내일 뭐 하지? 그 내일 뭐 하지라는 말이 저한테 그냥 확 왔어요. 그래서 이 노래 안에 좀 담았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청년 실업을 다룬. 예. 그렇습니다. 88만 원 세대. 네. 말하는 대로 박수로 채워드리겠습니다.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눈을 떼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옵니다. 아니 진짜 가사 포인트를 네. 알고 들으니까 네. 뭉클한 거 있죠. 네. 진짜 사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누구나 한 번씩 느껴볼 그렇죠. 몸직한 네. 그런 감정. 왜 난 안 되지? 난 내일 뭐 하지? 가슴이 확 오네요. 저는 이제 네. 들으면서 왜 이렇게 술이 안 깨지? 어떻게 왜 이렇게 술이 안 깨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곡을 왜 광고에서 한번 썼었는데 네. 그때 재석이 형이랑 저랑 그 연락이 왔는데 노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광고에서 쓸 노래는 아닌가 봐. 그랬더니 그쪽에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점점 올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모델료 수준에. 그래서 또 유재석 씨랑 야, 이 정도를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받으면 진짜 돈 때문에 노한 것처럼 되니까 이거를 다시 다 기부했어요. 예 네, 그대로 기부를 하고 이제 그 광고에 자막으로 넣었는데 그건 유재석 씨의 의견입니까? 이적 씨의 의견입니까? 저희 둘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이번에는 또 저 같은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사실 공식 프로포즈 곡이죠. 그렇죠. 다행이다. 모든 커플들에게 네. 자, 이거 또 달인 컨셉으로 합니까? 네?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너무 이렇게 강박한 점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는 길 가시면 됩니다. 정말 불안한 모양이다. 진짜. 항상 나갈지, 항상 나갈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아니, 할 수 없는 거니까요. 타겟층이 어떻게 돼요? 타겟층. 네. 근데 실제로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제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바치는 노래였어요. 아, 아내에게? 연애할 때. 아내를 만난 것이 다행이다. 예, 너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그럼 여기서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될 부분의 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뭐 그냥 그 마디마디가 다 중점이죠. 아니, 진심이 담겨 있어서. 이게 우리가 그 다행도 그냥 엎친 데 겹친 데 다행이 있고 예. 불행 중 다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영어는 어딥니까? 이 험한.